예, 바로 다음 편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전성기 라인업이 완성이 됩니다. 스티브 해리스, 데이브 머레이, 그리고 니코 맥브레인, 브루스 디킨슨, 에이드리언 스미스 요렇게 완전히 5인조가 체제가 정립이 돼가지고 명반을 쏟아냅니다. 완전히 뭐 명반 제조기입니다. 4집인 피스 오브 마인드 이 앨범도 아주 뭐 명반이죠. 그것도 미국에서도 히트를 하고 여기에 진짜 좋은 명곡인 더 트루퍼가 있죠. 진짜 멋있는 질주하는 메탈 넘버죠. 딱 들으면 명곡이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는 곡이고. 근데 사실 4집이 넘버 오브 더 비스트랑 오직 파워 슬레이브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약간 그 평가 절하 당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4집도 그두 명반들 못지않은 앨범들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 절하 당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왜냐면은 사이에 있어서 별로라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스 오브 마인드 앨범 커버가 너무 허접스러운 탓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앨범 커버 그림 때문에 평가 절하 당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앨범 커버가 그 에디가 완전히 뭐 깡말라가지고 그 무슨 정신병 걸린 환자처럼 그 구속복 입고 막 온몸이 칭칭 감겨가지고 빙시 다 됐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별로 포스가 없잖아요. 죄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앨범 커버를 독수리 뭔가 그 이카루스 같은 태양을 해가지고 그 여기에 앨범에 명곡이 있잖아요. 플라이드 오브 이카루스, 웨어 이글스 데어처럼 좀 독수리나 뭐 하늘 태양 이런 걸 소재로 해가지고 존나 멋있게 그 태양 광선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에디도 넣고 막 독수리가 이렇게 팍 해버리고 이랬으면은 존나 멋있게 만들었으면은 진짜 개쩌는 명반 취급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앨범도 모든 곡들이 뭐 걸을 타선이 없는 명작이고, 뭐 1번 트랙 Where Eagles Dare에서부터 Flight of Icarus라든지 The Trooper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 곡들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앨범이죠. 그리고 여기 브루스 디킨슨이 플라이 오브 이카루스에서 아주 초샤우팅을 마지막에 들려주시는데, 저는 이 곡을 처음에 주다스 보컬리스트였던 팀 리퍼 오웬즈 버전으로 어릴 때 처음 접했거든요. 아이언 메이든 원곡보다 먼저 접했는데 원곡이 아이언 메이든이더라고요. 명곡 제조기입니다, 진짜. 팀 리퍼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풀하고. 그 마지막에 그 이카루스가 그 신화 보면 태양 가까이 너무 날아가가지고 인마가 뭐 뽕에 취해가지고 태양 가까이 날아가가지고 날개가 막 밀랍이 녹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떨어지면서 좋다 씨발 이런 걸 표현하는 듯한, 제가 주다스 특집에도 말했지만은 그걸 리퍼 오웬즈 형님이 개쌉 초거음 샤우트를 한타까지 하시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샤우트야. 진짜 메탈 음악 역사에 손꼽힐 만큼 초강력 초고음 샤우트입니다. 완전히 뭐 지구 개박살날 기세로 비명을 질러대시는데, 이거는 꼭 들어보셔야 하고 완전 지려버리는 각이죠. 그리고 뭐 아이언 메이든 최고의 곡을 뽑을 때 항상 상위권에 무조건 있는 명곡인 아이언 메이든의 상징 같은 더 트루퍼라는 곡도 있는데, 발라클라바 전투라고 테마로 한 곡인데, 영국군 복장하고 이제 영국 그 국기를 막 휘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진짜 뭐 멋지더라고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국민 밴드 막 존나 잘하는 밴드가 막 일제시대, 일제치하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분들을 테마로 한 노래를 하든지, 6.25 전쟁 때그 북한이스탄을 막아내면서 낙동강 전선을 죽음을 불사하고 뭐 막아내는 소재라든지, 더 옛날로 가면은 조선시대 때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명량해전 같은 해전에서 그 왜구들 개박살 내는 그런 걸 노래하면서 태극기를 휘날린다든지,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명곡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뭐 뒤지게 빨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지. 이거는 뭐 기절까지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뽕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저도 존나게 빨것 같은데 그런 형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라이브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지 파워슬레이브도 바로 발매를 하는데 명반 퍼레이드를 하십니다. 진짜 입 아플 정도로 말해 뭐하나 이런 정도로 명반을 내시는데 찬양밖에 할수 없어요. 대표곡들 좀 짚고 퀵하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많이 들으시는 곡들이니까. 백문이 불여일청이라고 설명 듣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는 게 제일 좋죠. 1번은 커버도 되게 멋있고 진짜 뽕을 차오르게 하는 앨범이죠. Aces High, 이거는 뭐 아이언메이든 명곡에 단연 뽑히는 거고, 그 2차 세계대전에 영국 본토에서 항공전이 펼쳐졌는데
당시에 그 영국 파일럿들을 기리면서 만든 곡인데 완전히 뭐 영국 사회는 국뽕 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영국 본토 전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다큐에 있더라고요. 진짜 영국군이 그걸 막아내면서 이렇게 전세를 바꾸는데 그 감동이 있겠더라고요. 라이브 할 때 이제 맨 처음에 그 영국 처칠 연설이 나오면서 우린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ISIS 사이가 딱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뭐 국뽕을 넘어서 치사량 이거는 아이언 메이든이 명작으로 남을 만한 소재들을 많이 쓴 거죠.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2 Minutes Midnight 이것도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뭐 엄청난 곡입니다. 뭐 말을 뭐 하겠습니까? 갤러핑 리듬이랑 메탈 팝 뮤트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리듬이 있거든요. 메탈 리듬에 존나 파워코드 백킹 존나 자주 나오는 리듬이 있는데 그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고 신나는 곡이죠. 질주감이 드라이브감이 아주 박살나는 곡이고 진짜 좋은 곡입니다. 옛날에 시계가 12시 되면은 인류가 멸망하니까 이거 자연을 지키고 전쟁하지 말고 좀 평화를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뭐 시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인류가 허짓거리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막 몇 초씩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되면 좆됩니다. 빨리 경각심을 가집시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소재로 한 노래입니다. 파워슬레이브 중에 그 13분짜리 대곡인 Rime of the Ancient Mariner 이거는 뭐 13분이면 아주 긴 곡인데 길다는 생각이 한 개도 안 들어요. 보고 있으면 진짜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곡이고 추천드린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라이브 앨범도 나오는데 95년에 라이브 애프터 데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3, 4, 5집의 모든 명곡들을 라이브로 만끽을 할 수 있죠. 아이언 메이든의 그 엄청난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스튜디오 CD를 씹어 드십니다. 영상 같은 것도 보면 뭐 드넓은 무대를 막 뛰어당기시면서 브루스 디킨슨 형님도 막 신출 귀몰하시고 막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막 신출 귀몰하십니다. 여기 있다고 했는데 또 어디서 정신 차려보면 저기 막 올라가 계시고 아주 뭐 정력이 대단하신 형님인데 데이브 머레이랑 에디런 스미스도 둘이 굉장히 조율을 잘해가지고 기타 연주도 굉장히 잘 하모니가 됩니다. 나중에 야니커스라는 형님 이런 그 형님은 너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데이브 머레이랑 에이드리안 스미스 둘은 좀 사이가 좋아가지고 죽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브 해리스 형님은 항상 특유의 포즈로 갤럽 리듬 베이스 하면서 끝장나는 형님들이죠. 니코 맥브레인 형님의 드럼도 엄청나고 멈추지 않는 뭐 폭주 기관차 같은 형님들인데 소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영감이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명반을 쏟아냅니다. 진짜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는 족족이 다 명반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세계적인 밴드들은 그런 밴드들이 있기는 하죠. 진짜 뭐 내는 족족이 다 좋은 밴드가 드물죠. 6집인 Summer in Time 1986년에 나오는데 그 우주적인 느낌의 유로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그레시브 메탈적인 요소가 많이 느껴지고 당시 유행했던 그런 신시 소리도 넣고 커버를 보시면 소재도 우주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80년대 느낌 제대로 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사이버펑크라던가 월리엄 깁슨 뉴로맨서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게 84년에 나왔죠. 블레이드러너 영화라든지 에일리언2 그런 게 80년대에 나와가지고 SF뽕이 지렸을 겁니다. 제가 뉴로맨서 소설을 굉장히 어릴 때 명작이라고 해가지고 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처음에 급식 때 봤을 때는 아니 씨 이게 뭔 소리 하는 거고 이건 뭐 번역이 이상한 건지 내가 이해력 대가리가 딸리는 건지 이거 뭐 읽어도 뭐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좀 보다가 그냥 때려치웠는데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사이버펑크 묘사가 압권이더라고.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묘사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를 잘 해놓은 거라 가지고 진짜 대단한 작품이구나라고 새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시절에는 아무래도 락 음악도 최신 사운드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반 헤일런 형님도 뭐 점프라든지 뭐 주다스 프리스트 형님들도 뭐 터보 같은 앨범 내고 뭐 밴드들이 다 신스 넣고 난리를 좀 쳤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최신 유행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레트로 어쩌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레트로입니다. 메이든 형님들 같은 경우는 뽕삐를 너무 이 신스를 존나게 막 떡칠을 하는 건 아니고 적당히 미원 넣듯이 살짝 이렇게 뿌려가지고 전혀 그 과하단 느낌이 안 나고 굉장히 사운드가 풍성해졌다 그런 감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거장의 줄타기를 잘하는 거죠. 조율을 잘하는 겁니다. 정도를 아시는 거죠. 요즘 뭐 닌텐도 메탈이라고 닌텐도 게임기 소리 나는 메탈 뿅뿅거리 샀으니까 속주 태핑 뭐 이런 게 너무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이제 닌텐도 게임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트랜스코어 뭐 이런 장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밴드가 락계에서는 이매진 드래곤스 아닙니까? 최신 유행하는 그런 사운드랑 락이랑 잘 조화를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골수 락바 같은 경우는 이매진 드래곤즈가 락이가 이거는 팝이지 EDM이지 인카르지만은 나중에는 또 본조비가 재평가 받듯이 이매진 드래곤스도 야 역시 이매진 드래곤스야. EDM과 락의 조화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할 줄은. 엄청난 밴드지 하면서 아련하게 눈물을 흘리는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존나게 이매진 드래곤스 까는 분들도.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편견 갖지 말고 뭐 이매진 드래곤스 저는 좋더라고요. 뭐 워리어라든지 뭐 빌리버 뭐 이런 거. 근데 슬레이어 형님들 모 분께서는 이매진 드래곤스 대가리 부사뿐다 이러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죠. 멤버분 중에 뭐 박 음악이라는 게 사실 배타적인 성격이 많아요. 음악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런 게 있는데 락을 살리려면은 일단은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뭐 저만 해도 뭐 옛날에는 뭐 빡센 음악만 음악이고 걸그룹 이런 거 안 들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치고 됐으니까 군대를 가야 돼 모두. 요즘 저는 에스파에 빠졌습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에스파는 어마어마한 음악을 들려주시더라고. 곧 메타버스의 시대가 옵니다 형님들. 아무튼 이 앨범을 얘기하면은 일단 신스 소리가 많이 들어갔다 요거를 말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뭐 명곡들이 많습니다. Wasted Years, 뭐 Sea of Madness, Alexander the Great, 또 1번 트랙 뭐 Summer in Time 뭐 이런 명곡들 뭐 말해 뭐합니까. Wasted Years는 뭐 다들 좋아하시는 유명한 곡이고, 이 형님들이 뭐 불과 2년 뒤에 또 최고작을 냅니다. 왜 전용기 타고 다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전용기를 몰고 다니죠.